평산신씨의 족보인 병자보. 넘겨보면 거기에는 수많은 뿌리들이 살아있을 것이다. 시조 장절공으로부터 대대로 이어내려온 천년의 문중사. 그것은 짧은 근시 안으로는 읽히지 않는 서사시 같은 것이 아닐까. 15세에 이르러 분파되기 시작한 평산신씨의 파조는 무려 19. 이들은 평산 땅을 벗어나 평산신씨의 뿌리를 더욱 깊게 들이웠던 것이다. 전국에 골고루 분포된 이들이 평산신씨라는 한 울타리 속에서 그 문중사를 잇고 있는 것이다.